네, 이번에는 당뇨,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당뇨약,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한미약품, LG화학, 동아SG 같은 이제 좀 대형 제약사들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이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당뇨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GLP-1 계열 약물을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GLP-1이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호르몬 이름인데 이 인슐린 분비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GLP-1 계열이라고 하면 이 GLP-1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미약품원에서 이제 한 얼마 전에, 한 지난주쯤에 식약처에 이 원래는 이제 당뇨로 개발하던, 당뇨 치료제로 개발하던 이 약물을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이 치료제로 좀 매출을 좀 많이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이제 개발에 뛰어든 겁니다. LG 화학도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만감에 관여하는 어떤 단백질을 이제 타깃으로 해서 희귀 유전성 유전자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마쳤고 2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차별화를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아ST도 자회사 뉴로보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당뇨 치료제를 연구하다가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실험에 대한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당뇨 치료제도 비만 치료에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좀 개발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형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경쟁 구도로도 갈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그 마이크로니들, 그러니까 미세 바늘 패치를 개발하는 어떤 기업인 라파스랑 이제 공동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한다고 임상 1상을 식약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개발할 이 비만 치료제는 그 다국적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데 여기가 만든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성분명은 세마글루티드라는 건데 이 위고비의 주사제를 이제 붙이는 패치형으로 개발하겠다. 아, 그러면 통증이 덜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성공만 한다면 이제 체내 전달률도 주사대만큼 높이고 환자 투약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인데요. 네.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당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다음 2021년부터 비만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을 바꿔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변환을 했고요. 예. 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 1조 2천억 원을 기록할 만큼 블록버스터 약물로 꼽힙니다. 대원제약은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고 우리는 편의성을 높인 약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붙이는 이런 패치형 지금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첫 번째 이슈 때, 외국인들이 메디콕스를 제일 많이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메디톡스였습니다.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팔았고 석 기자가 취재한 바는 메디콕스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당뇨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바꿔서 개발하는 게 지금 대세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당뇨 치료제는 개발을 좀안 하게 되는 건가요? 제 생각은 또 이제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20대에서 30대 당뇨병 환자가 또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당뇨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구용 당뇨제 시장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환자들은 당뇨병을 비교적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또 인슐린 주사 말고 그전 단계인 그냥 경구용으로 먹어서 관리하는 당뇨약으로도 이제 당뇨병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낸 자료를 보면은 후천성 당뇨병을 말하는 제2형 당뇨가 20대 환자 수가 2021년에 3만 2,411명으로 2017년 대비 73%나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젊은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 30대 환자 역시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급기야 당뇨병 선별검사 대상 연령을 기존의 40세에서 35세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을 타깃으로 한 이제 먹는 비인슐린 치료제 시장이 좀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뇨병 치료제는 인슐린 치료제랑 비인슐린 치료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이 혈당을 낮춰주는 이제 호르몬인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가장 빨라서 이제 좀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변형이 되게 쉬워서 주사제로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 회복력이 되게 빨라서 인슐린 이제 주사제 아닌 그 비인슐린 먹는 비인슐린 치료제로도 이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국내외 기업들이 이쪽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노보노디스크라는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는 경구제로 개발한 리베서스라는 이제 약물을 2019년에 출시해서 지난해 매출 2조 원을 찍었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또 다른 이제 글로벌 빅파마도 지금 경구용 이 비인슐린 치료제 약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 30대의 당뇨병 환자들이 늘면서 먹는 비인슐린 시장도 커지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 당뇨병 연구에서 비만 치료제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